I need a 뭘까? I need a chair to sit 하면 틀린 거야? 앉을 의자, 살 집, 돌볼 애기 다 맞는 거 같잖아. 아니라 프렌드? 잠깐만. 아니라 뭘까? 프렌드? 아씨 더 적 안 적으려고 했는데. 프렌드. 프렌드 투 talk. 아니라 그래. 그래 컴퓨터. to use. 형용사 적용법은 얘만 주의하면 되고 학교 시험에 얘만 나오고 얘 넘어가면 이제 수동태를 바꾸는 거 있는데 그거 나중에 해야 돼. 오케이? 자, 얘 한번 해봅시다. 얘 틀렸어. 해석해봐. 돌볼 애기지 그치? 네. 맞아? 근데 이 뒤에 뭐 하나 더 들어가야 돼. 뭐 들어가야 될까? 왜냐면 AB를 뒤로 넣어보세요. 그럼 뭐야? Take care of a baby잖아. 애기를 돌보다. 야 맞냐 안 맞냐? 됐지? 너 대답. 여기 뭐 들어가야 될까? 리브 오브 하우스 씨 진짜 리브 오브 진짜 뭐 들어가야 돼? 어 그렇지 리브 인 더 하우스잖아 이 개발새끼들아 야 진짜 진짜 너 나중에 야 안 돼 문학비랑에 가서 오브 이러면 너 뭐야 얘 뭐 들어가야 돼? 그래 씨로 온 더 치어니까 뭐 들어가야 돼? 토크 위드 프렌드잖아 그치? 자 뭐 들어가야 되니? 트럭 없지, 유스 컴퓨터지, 유스 컴퓨터를. 오케이? 좋으세요. 그래, 주의는 뭐냐면, 형용사적 용법은, 사는 뒤에 뭐가 있을 필요가 있다? 전치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전치사 중요합니다. 다 썼냐? 자 그러면 더 써도 돼? 자 그러면 거기 포인트 2 봐봐 48쪽 포인트 2 이거를 외우는 사람 진짜 머저리 개박시 같은 놈이야 진짜로 이걸 왜 외우고 잤냐 진짜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야 그럼 비동사 다음 2 나오면 적어도 이거 외울 거야? 이거 할 때마다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지하고 다 먹을 거야? 진짜 개 머저리 진짜 멍치 가르치는 사람은 문제인 거야 그래서 여기 봐봐. 이거는 그냥 앞뒤 맥락을 통해서 알아서 해석하세요. 해볼게. My hobby 해서 My hobby. My 취미. Is 그러니까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to 부정사 나온 경우가 있거든. My hobby is to hit 은재. 나의 뭐는 취미는 은재를 때리는 것이다잖아. 거기 봐봐, 거시다 빨리 찾아봐. 없지? 네. 이거 원래 있어야 되는데. 어?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이거? 근데 이것만 알면 돼, 뭐만 거시다. 이것만 알면 돼. 이건 명사적 용법이니까 안 들어가니까. 지금 우리 배운 건 형용사적 용법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자, I am to go soon. 얘들아,
원래는 아 이거 한번 해줘. I am to go soon. 무슨 뜻이냐? 나는 곧 대답 갈 거야. 맞지? 근데 원래 I will go soon이잖아. 근데 I am to I 그 비투가 미래 예정인데 스티가 이걸 왜 외우냐고. 근데 나 저한테 되게 늦었어. 그리고 의지, 예정, 어? 의무 뭐 이런 걸 외웠다고 걔 진짜 씨. 진짜 봐봐 48초 봐봐. 그래서 그냥 아르만도 뭐만 예정이다 뭐만 해야만 한다도 있나 말겠지. 얘들아 이거 비슷한 문제 풀면 앞으로 와서 이거 보고 푸세요. 알았지? 외우지마. 이거 외우면 진짜 걔 머저리 다 해. 알았냐? 외우지 마세요. 그 다음 부사정용법 봐봐. 부사정용법 딱 두 개만 지만 여기 보세요. 부사정용법 딱 두 개만 두 개만 4번 부사정용법 해석 어떻게 한다고? 대답 용법 해석 어떻게 한다고? 뭐뭐하기 위해서랑 뭐 이걸 목적이라고 하는데 위해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알았지? 목적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 대학생이 목적이라고 했지. 아니 그니까 개소리야. 아 근데 솔직히 니가 생각해봐. 나는 투 정사를 공부하는데 니가 책을 읽다가 투 나올 때마다 꼭 명사, 뭐 형용사 이런 사람 있어? 다 한 얘기라도 있으면 내 손에 잠을 친다. 위치 나왔다. 이게 목적격 관계된 거야. 이런 사람 어딨어. 우리나라 문법 다 죽어야 돼. 나는 진짜로 난 지금 영어 먹고 살지만 빨리 영어 과목이 없어져야 돼. 진짜 빨리 영어 과목이 없어져. 쌤 먹어보시면 난 시작해. 아니 나 나와서 내가 살려살지 살게. 근데 영어 과목 빨리 없어져. 개새끼들이야 진짜. 진짜 나쁜 놈들이야 진짜. 내가 이거 10년, 11년 하면서 뭘 느끼냐면 이걸 왜 하지? 어? 너 그녀는 어디 살아요? 영어 시죠? 시 이거 봐. 이거 봐. 지금 영어 감 영어 애들아 수천만 원을 들였는데 그녀는 어디 살아요?를 시로 시작한 새끼가 있어. 해봐. 저? 왜 시? 해봐. 왜 어제 시? 야 이 새끼 그 돈 좀 벌었다. 아니 미국 가서 하면 알아듣는 거야? 아니 알아듣는 거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이것도 못하는데 아쉽지 않아? 나한테는 안타깝지 않아? 영어가 빨리 없을 텐데 이거 왜 해? 이거 왜? 부산이고 왜? 왜? 이 투부정사 이 투부정사를 왜 구별해야 돼? 왜 구별해야 되지? 이렇게 조카색깔 지죠. 얘 뭐가 위해서고 얘 뭐뭐 해서 해서 뭐뭐 하다 뭐뭐 해서 뭐뭐 하다 요거 두 개만 알면 됐다. 감정이랑 하지 마세요. 그냥 뭐뭐 해서 기쁘다 감정 맞는데 그냥 뭐뭐 해서 뭐뭐 하다. 알았지? 뭐 결과도 있고 뭐 있거든? 다 필요 없어. 딱 두 개. 나 이거 시험 나면 한 번도 못 봤어. 나도 내가 그때 가서 죽여버려. 진짜. 자 요거 두 개만. 근데 지금 문제 풀다가 뭐 감정인지 목적인지 구별하는 게 나오는데요. 그럼 옆에 거 보고 풀어. 어? 보고 푸세요. 알았지? 이 결과는 뭐 됐어. 그녀는 커서 피아니스트가 됐다. She grows up to be a pianist. 여기 보세요. She grows up. 그녀는 컸지. To be a pianist. 결과적으로 뭐가 된 거야? 피아노. 그래서 결과라고 하는 거야. 알아도 문제 풀 때 알았지? 절대 안 나오고 아무 쓸데 없습니다. 다 죽어버릴 거야. 그 다음에 요거 포인트 4.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지. 이게 니네 요번 1학기 중간고사 시험 그거라고. 1학기 중간고사. 근데 지금 시간이 없지만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할 것 같지만 정말 쉽게 좀 알려주고 내가 제일 잘 가르친 게 문법이긴 하거든. 근데 제일 쓸데없다 이거. 그래서 안타깝다. 그치? 숙제는 선생님 저 포인트 4 안 배워서 모르겠어요 이딴 얘기 하지 말고 보면서 하세요. 알았지? 그래서
숙제를 안 내줄 수도 없으니까 48에서 50까지 48에서 50까지 풀고해서 리스닝 어디 할 차례야? 몇 번? 10과 디테일. 10과 디테일이죠. 그 다음에 저희 뭐야? 단어는? 25. 25번. 오늘 통과 못한 사람? 어? 동민했어? 아 근데 너 많이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통과 못한 게 문제지. 너는 진짜 끝까지 이러네. 누나 어? 너 아까 내가 외국 가라고 했지? 안 오거든. 은재야, 네. 너 지난번에 와서 시험 봤냐? 네. 봤다고? 오늘 와서 시험 봤자. 네. 시험 봤어. 내일 오세요. 네. 너도 내일 와라.